주변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오늘 뉴스레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타는 장미란, 남진 X 손태진, 세기의 듀엣, 미워도 다시 한번, 남진과 식사할 팀은 에녹 X 신성 X 손태진, 1. 불타는 장미란. 에서 레전드 남진의 주옥같은 노래 무대를 하며 남진 트롯 대상을 개최했다. 6일 MBN에서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불타는 장미란은 불타는 트롯맨, 첫 스튜디오 레귤러 스피노프 예능 행운의 노래 경매쇼으로 이석훈, 신유, 박현빈 진행으로 미스터 트롯 이에타 부칠 송태진, 신성, 민수현, 김중현, 박민수, 공후운, 에녹이 출연했다. 오늘 방송에서는 장미란 탄생 100일 기념 트롯 레전드 남진의 주옥같은 노래 무대를 하며 남진 트롯 대상을 개최했다. 남진은 불타는 트롯맨 준결승전에 참여했는데 그 사이 부쩍 높아진 장미란 멤버들의 위상을 칭찬했고 남진은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라는 의미로 각종 상을 준비했다 라고 밝혔다. 남진, 손태진이 다시 없을 미워도 다시 한번 듀엣 무대를 보여주었는데 손태진은 특유의 묵직한 중저음로 첫 소절부터 관객의 감탄사를 받았다. 남진과 손태진은 완벽한 듀엣 무대를 보여줬고 먹신유는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 가장 좋다. 저와 박현빈이 데뷔 20년이 넘었는데 남진과 듀엣을 한 적이 없다. 너무 부럽다 라고 말했다. 남진 트롯 대상의 남진 한상 에서는 1위 팀은 남진과의 식사권이 주어지게 됐는데 먼저 손태진, 에녹, 신성이 함께하는 신혜손 팀이 무대를 보여주었다. 신혜손 팀은 남진의 명곡 둥지를 부르게 됐는데 화려한 의상과 함께 칼군무를 하며 모두를 즐겁게 했다. 또 신혜손 팀의 대항할 F4 팀 민수현, 공후운, 김중현, 박민수는 남진의 출입금지 를 부르며 아이돌 같은 안무를 보여주었다. 남진은 모두 잘했지만 오늘 이 방송에 잘 어울렸던 사람은 3명이다 라고 하며 신혜손 팀을 남진 한상을 주게 되면서 시청자들에게 감탄사를 자아내게 했다. 그 동안에 5일 방송되는 MBN 장미꽃 필 무렵 6회에서는 신혜손, 과민수현, 박민수가 충남 서천을 찾아가 게릴라 버스킹을 펼치는 모습과 함께 지난번 경북 문경에서 펼친 버스킹 현장 뒷이야기가 담긴다. 이날 방송에서는 지난 4월 장필누 멤버들이 문경에서 선보인 버스킹 현장 미공개 방송분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멤버들은 당장 당일 저녁 열리게 된 공연을 홍보하기 위해 이장님이 있는 마을 회관을 방문했고 이장님은 멤버들에게 마이크를 내어주며 직접 홍보 방송을 하는 것을 허락해 모두를 들뜨게 했다. 긴장한 신성이 웃음을 참지 못하자 결국 손태진이 나섰고 아름다운 청년들과 함께하는 트롯 잔치가 있을 예정이다라며 특유의 저음 목소리를 뽐내 감탄을 안겼다. 잠시 후 해가 저문 마을 잔디밭에 335 주민들이 모여들었고 장필누 멤버들은 멋진 슈트를 차려입고 주민들을 향해 감사 인사를 건넸다. 멤버들의 단체 무대가 끝난 후 손태진이 카스바의 여인을 선곡해 특유의 고급스러운 목소리와 유려한 제세차로 노래를 더욱 맛깔스럽게 살려 열창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반주가 또 끊기는 돌발 사태가 일어나 현장을 발칵 뒤집었다. 손태진 역시 당황한 듯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이내 무반주 상태로 노래를 이어갔고 놀란 주민들에게 직접 다가가 눈을 맞추며 자연스럽게 호응을 유도하던 이내 분위기를 다시 살리는 재치로 제1대 트롯맨 위상을 입증했다. 무엇보다 무반주로 인해 손태진의 폭풍 성량이 더욱 잘 드러나면서 놀라움을 자아냈던 것. 또한 멤버들이 끊겨버린 반주를 대신해 목소리로 화음을 더하면서 여느 때보다 큰 환호를 터지게 만들었다. 신성은 뼈난 기지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손태진의 활약에 과연히 초대 우승자가 아니다 며 극찬했고 손태진은 여러분의 박수 소리 덕에 가능했다 고 객석에 공을 돌려 흐뭇함을 안겼다. 제작진은 손태진이 당황스러울 수 있는 돌발 상황에도 침착한 태도로 무반주 열창을 펼치며 현장을 이끌었다. 며 시청자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문경 버스킹 마지막 미 방분도 함께 소개하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 고 전했다.
손태진, 불트, 여성 버전 드롯걸 인 재팬, 일본 제작 관련 현지 특별 초대받아 불트, 초대 우승자 손태진이 불타는 드론맨, 일본 버전 제작과 관련해 현지 제작진의 특별 초대를 받고 일본을 방문, 뜨거운 관심과 환대를 받았다. 손태진은 서해진 4단 크레아 스튜디오가 제작한 MBN 불타는 드론맨, 이하 불트, 일본 버전 드롯걸 인 재팬, 트라드걸 인 저팬, 이전격 론칭을 확정하면서 지난 5일, 월, 불트, 제작진과 함께 일본 현지로 출국, 프로그램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든든한 트롯 가요 역할을 해냈다. 트롯걸 인 재팬, 은 불트와 동일한 포맷과 콘셉트를 갖춘 프로그램으로 일본 최대 방송사인 후지TV, 자회사 넥스텝, NCH 재팬에서 제작되며 후지TV와 일본 최대 위성방송인 와우와우, 일본 최대 플랫폼 아베마까지 총 3개 채널을 통해 동시 방송되는 초대형 오디션 프로그램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손태진은 제작진과 함께 와우와우 제작 총괄 프로듀서 고바야시와 넥스텝 대표 고이치 쯔쯔미 등을 만나 한 일양국 간 유례 없는 트롯 프로젝트 제작 협업을 약속하는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가졌다. 무엇보다 일본 현지에서는 100명의 예심 통과자들 중 각종 미션을 거쳐 최종 우승자가 선발되는 한국식 초대형 K-노티센야이 우승자인 손태진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손태진을 직접 만난 일본 스태프들은 마이너스 6억의 사나이를 직접 만나게 돼 정말 반갑다. 고격하게 환영하며 크로스오버 전공자가 트롯 오디션에서 1위를 차지한 것 또한 비상한 관심을 내비쳤다. 손태진 역시 5년 전 팬텀 싱어 초대 우승자로 일본 공연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만큼 현지 팬들을 향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던 터. 앞으로 손태진은 불트 한국 우승자 자격으로 트롯걸 인 재팬의 특별 심사위원 참여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 중이다. 크로스오버부터 트롯에 이르기까지 성역 없는 탄탄한 음악 장르를 구축한 손태진의 일본 진출 임박이 예고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트롯걸 인 재팬, 일본 제작은 초대형 K-노티센 방식의 기치를 세우고 대한민국 전역의 트롯 오디션 열풍을 일으킨 서해진 4단에 대한 일본 제작진의 강력한 신뢰가 바탕이 됐다. 오픈 상금제 등 전에 없던 독특한 포맷으로 트롯 오디션계 또 다른 이정표를 세운 불트, 제작진과 제1대 트롯맨, 손태진이 일본 진출을 통해 또 어떤 K-틸로스 글로벌화를 이끌지 기대감을 커지게 한다. 크레아 스튜디오는 트롯걸 인 재팬, 제작은 트롯이 처음으로 해외에서 인정받은 첫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한일 양국의 초대형 오디션 제작 협업에 일본 방송가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만큼 제작진과 불트, 우승자 손태진 모두 많은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 너불트와 손태진의 새로운 도약에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 고 전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댓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최신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